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8월 24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 줄의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은 권은광장맵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시 샤유라의 분노 기관단 총숙련자 버전을 드랍합니다. 암상인은 항상 탑에 있으며 이젠 행성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 줄은 호전적인 사자 촉매제와 3위일체 악귀 촉매제를 판매하며 헌터는 벌레 허물왕관, 타이탄은 파멸 송곳니 경갑, 워룩은 암카라의 발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파멸의 송곳니 경갑이 메타 능력치는 아니지만 쓸만합니다. 구매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경이 직업 전용 방어구를 판매하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이 무기는 멋진 모습, 파장 분할기, 콜로니를 가지고 왔으며 매달의 특성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판매 중인 전설 무기 중에는 추천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품목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세요. 다음은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가슴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의 합이 47로 쓸만합니다. 다리 방어구가 생존, 위지, 지능의 합이 56으로 좋습니다. 타이탄은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으며 헌터 또한 추천할 만한 방어구가 없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의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품목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